GitHub 100% 활용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GitHub을 굳이 주제로 꺼낸 이유는 오픈소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참여를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 참여의 활성화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어느 정도 측정하는 수치가 되곤 하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오픈소스 운영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받아요.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국에 비해서? 라고 하는데 아니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라는 이제 마음에 커뮤니티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만 말하면은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보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거기에 이제 GitHub 저희가 사용하는 팁을 간단히 섞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좀 짧게 진행을 할게요. GitHub과 기릿이 있는데 뭐 이제 다들 사용하셨다고 이제 가정하고 말하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깃은 그냥 버전 관리하는 시스템 그 방식이고 GitHub은 어떻게 보면은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그거를 깃을 사용한 걸 가지고 누가 나누려고 하면 뭐 도덕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왜 GitHub에 대해서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대부분이 GitHub에 있어요. 우리가 GitHub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쓰고 있다가 라이선스 뒤져보면은 우리는 난 누구고 난 GitHub에 있어라고 다 써있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GitHub에 있는 소스코드를 이미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소스코드가 오픈소스인지 모르고 쓰고 있었다 쳐요. 근데 이제 그게 무료가 있어요.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 하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그 소스코드 만든 레파지토리 가서 물어보면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사용하는 코드의 문제점을 그 오픈소스 코드를 발견해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쪽에다가 코드를 기여해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혼자 쓰고 아 나 그거 엄청 파티에서 수정했잖아. 그걸 갖고 있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 어떻게 보면 그게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것들을 외부로 표출하면 되는데 표출하지 않고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여의 어떤 걸 늘리고자 계속 이제 방식을 찾다가 이런 걸 안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내하기 전에 토론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인터넷 국내 문화와 그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걸 좀 생각했을 때 그 자주 언급되는 게 제가 그냥 인터넷 뒤졌는데 안 나와서 잘못 들었나 하지만 좀 분명히 들었어요. 그 토론에 대해서 그 국내 어떤 문화가 약간 좀 익숙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물론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가끔씩 게시판으로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인신공격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딱 찔리신 분이 한번 참았는데 옆에서 한번 딱 덧지르면 못 참고 막 싸붙여가지고 이제 되는 경우를 뭐 익스프레스 엔진 자유 게시판에서도 많이 봤었고 생활 코딩에서도 가끔 봐가지고 퇴출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비평과 비판, 비난 이런 뭐 어떤 빗재가 붙는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세 개를 통으로 모아서 생각하지 않나. 다른 거거든요. 어떤 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비평과 비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분이 나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굳이 참을 이유는 없겠죠. 그건 디스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백악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타인의 의견에 제시가 될 때 두려워하는 건 비평과 비판에 대해서 그걸 비난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토론에 대한 문화가 없지 않나. 남의 비난이 두려워서 의견을 말하지 않는 거죠. 입을 닫으면 비난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국내 GitHub에 보면은 프로젝트 참여자 수가 좀 적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라이터나 이쪽에 가서 공개 소프트웨어 이제 좀 지능 쪽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국내 최대 오픈소스일 수도 있겠네요. 익스프레스 엔진은. 포크가 몇 개나 떴어요? 몇 개?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라고 생각해보면 왜 그렇지? 라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외국 사례에 비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 아닐까요? 한국어는 우리밖에 안 쓰니까 그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생각하다 보니까 왜 말을 안 하지? 뭐가 부끄러운가? 이게 그냥 부끄러움에 대한 문화인가? 하다가 이제 토론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 같은 게시판을 이용하는 데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고 그냥 자유 게시판에 누가 글 쓰면 좋아요 좋아요 그냥 감정만 탁탁탁 남기는 쪽에 너무 그런 데 익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국내 뭐 토론 문화나 왜 이게 활성화가 이 장대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거였고요. 이래로 그냥 저도 오픈소스를 이렇게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라벨 쪽에 PR을 넣었다 까인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라라벨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서비스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만든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퍼블릭 메소드로 됐으면 많은 문제들이 나한테는 해결이 될 건데 얘네가 그 프로텍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나 그거 아, 모르겠고 나 그거 퍼블릭 디렉토리를 그 뭐 바꿔야 되는데 그거 좀 해줘라고 해서 플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근무 시간이었죠. 보내고 나서 얘가 근데 그거 뭐 어떤 케이스에 대한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뭐 야, 너 그게 왜 필요해?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걔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했죠. 그래서 퇴근을 하고 몰랐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출근해서 딱 봤더니 좀 있다가 여기가 이제 그 이쪽 레파지토리 오는데 뭐야 그냥 하는 대로 하자 하고 달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우리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야 너네 왜 퍼블릭 디렉토리 걷어놨어? 야 이거 이 퍼블릭 디렉토리는 한국의 서버 호스팅 문화에서 어쩔 수 없는 이슈야. 한국의 서버 호스팅은 퍼블릭 디렉토리를 그냥 로그인한 거기에다 박아버려. 그러면 이거 못 써. 안 돼. 해서 바꿨어. 아 그래? 바꾸실 텐데 뭐 바꿔. 그러면 여기다 플리켓 보냈는데 까였어요. 까이고 났더니 아 왜 의견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고 엄청 서운했어요. 엄청 서운해가지고 아 정말 지금 너무 야박하다 라고 하면서 아 뭐 되게 서운한 것들이 많았는데 뭐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플리켓 보낼 때 코드 한 줄 바꾸는 거였는데 거의 한 3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하고 우리 내부 개발자들끼리 얘기해서 보냈는데 까였어요. 그래서 까이고 나서 궁금히 생각하다가 왜 까였을까? 이제 다시 고민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쪽을 질문이 잘못되었나? 이거 바꿨다서 코드까지 제가 보냈는데 왜 바꿨는지를 설명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레파지토리에 처음 이슈를 담당했던 애가 이거 왜 바꾼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응답을 아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보낼 때 그 메시지 자체에 왜 바꿨다는 설명이 한 줄 딱인데 영어도 약해서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됐더라도 그 레파지토 오너는 내가 바꾼 코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입증이 돼야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설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업무 시간이 다른 관계라고 저는 그냥 두 개를 믿고 있지만 그래서 뭐 의견을 제시할 그런 새도 없이 깔았다. 아,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설명을 잘 못한 탓이다 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로 얻은 느낌은 이제 국의 커뮤니티에 대한 언어의 장벽. 아, 영어를 아무리 구글 트랜슬레이션을 돌리고 해도 내가 한국말을 멋있어 써가지고 돌린 건 너무 촌스러운 영어고 해서 돈을 쓰겠는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의견 제시하기 전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냥 쿨하게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3, 4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쉽게 까일 걸 뭐지? 지금 보냈지? 그냥 일단 보내고 까일 걸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내 의견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 아, 내 탓이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도 이제 레파지토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제 많이 다툼이 살짝 일어나곤 하는데 아, 그래 가진 사람이 왕인데 내가 이해시켜야지 그런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해탈인가요? 한번 해보니까 별로 아니었다. 까이는 건 뭐 그냥 까인 거지. 지나니까 오히려 경험이고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GitHub에 참여를 할 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던지고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있나 라는 이제 자기 반성에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한번 독려하는 저희는 저희 레파지토리에 아, 그거는 저희는 그냥 뭐 잘못했더라도 일단 뭐지 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익스프레스 엔진은 좀 약간 너무 진지하고요. 오래됐고
거기에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행동하기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레파지토리도 제 개인 레파지토리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저희 쇼핑몰 만드는 레파지토리인데, 이름은 제로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제로보드에 제로를 따서 Z를 X로 좀 멋있게 바꿔보고, 네, 이런 네이밍을 해봤어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뭐 이제 이 12월 달에 정식 버전 나가고 나면은 많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여기에서 연습 많이 연습해 보셔도 저는 오케이고요. 그런 참여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X는 이거는 우리가 X 플러스 엔진 X를 멋있게 표현한 건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템플릿을 잘못 사용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이제 GitHub 화면에서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실까봐 이 이제 이 메인 화면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GitHub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토글 버튼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기 Watch 이게 Watch가 아니라 Watch가 있고 Star, Fork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아마 저도 테스트는 정확히 안 했지만 알람 메시지 받고 이런 그냥 그래 지켜볼게 이런 느낌이고 스타는 좋아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좋아요 누르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제 말은 여기 제 라파트에 오셔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마치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포크도 한번 떠가지고 플리퀘스트 보내려면 포크도 이제 떠야 될 거거든요. 포크도 미리 떠주시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GitHub에 어떤 이 참여하는 문화에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말로 관심 갖는 프로젝트에 그냥 마구마구 이 사랑을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이걸 굳이 아끼지 않고 이거 나 관심 있어 하면 스타 누르고 나 이거 그냥 이거 리플에서 마음에 들었어 스타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 오픈소스를 만드는 운영자는 더욱 힘이 나서 이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제 의지를 갖고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탭 메뉴 같은 것도 있는데요. 코드 이슈, 뭐, 플리캐스트 쭉쭉 있는데, 뭐, 세팅 같은 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쪽에서 받는 거고, 중요한 거는 코드와 이슈와 플리캐스트인 것 같아요. 코드를 누르면 현재 이 레파지토리에 올라가 있는 코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디렉토리 누르면은 그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슈는,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이슈에, 기타 이슈에 남겨주세요 하면 절대 안 남아요. 그래서 설명 드린 건데 이슈는 그냥 문의하기 게시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생각 쓰시면 돼요. 저는 뭐 이게 뭐 엄청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플리캐스트는 이제 담긴 요청이라고 썼는데 내가 수정한 내용을 패키징을 딱 해서 이 프로젝트 오너한테 야 이거 가져가서 니네 거에 적용해봐 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담긴 요청을 보낸다 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다른 팀 메뉴 그냥 눌러보시고서 뭐 이런 뭐 인사이트 부분에는 뭐 통계 같은 그래프 나오니까 뭐 이런 그래프 재밌게 나오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페이지의 수치들인데 커밋, 브랜치, 뭐 릴리즈, 컨트리뷰터스 이렇게 있는데 뭐 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릴리즈 같은 게 0개 있는데 저희가 정식 버전 배포하면서 이제 릴리즈 노트를 써가지고 정식으로 태그를 받아서 딱 내보내면은 릴리즈 노트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아직 정식 버전이 나가지 않아서 리스트가 없고요. 제일 이 좋은 건 이 컨트리뷰터 수예요. 그러니까 기여자 수. 기여자가 GitHub에 나오려고 하면 플리캐스트를 보내야지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게 없을 거라서 이 기여는 코드로서 기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이런 행사에서 자주 참여하면서 의견 주문할 수도 있지만 GitHub은 어쨌든 간에 코드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플리캐스트 보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슈와 플리캐스트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다들 그냥 무난한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슈는 이슈고요. 이슈에 보면은 이 라벨 저희 이거 SE3 레파지토리인데 여기 라벨들이 있어요. 이 라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면 여기 보면 타입이라고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타입이라고 돼서 타입 슬래시 버그 타입 슬래시 인핸스먼트 이렇게 있는데 타입이라고 해서 이 이슈에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냐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걸 해놨냐면 오류 개선 제한, 문의, 보안 이렇게 종류를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슈를 남겼는데 이 분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없잖아요. 자랑하시면 안 되고. 따지고 보면 자유 게시판이 아니니까 이 타이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문의할 게시판으로 쓰면 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굳이 안 박으시고 그냥 쓰면
저희가 이슈를 읽고, 아, 이건 어떤 파일이네 하고, 나중에 히스토리 보관용으로 따로 찍기도 해요, 이 태그를. 수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는데, 내가 남긴, 이슈에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슈를 처리하다가 이제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클로즈 앤드 클로즈한 이유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걸 카테고리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duplicated에서 중복된, 뮤하지 않은, 보류된, 뭐, 이드 무어 인포는 그냥 추가 정보 필요인 것 같고, 나우 체킹은 확인 중인 것 같고, 여기부터는 저도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뭐, 원트 픽스는 누가 고쳐주길 바란다는 뜻인지 담당자분이 안 계시네요. 그 다음에, 나 대신 누가 고쳐줘라는 뜻을 읽혀가지고 일단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문의하기 게시판처럼 써라, 이슈를. 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GitHub도 있고, 공원 Q&A도 있어서 두 개를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GitHub 이슈에 절대 안 남기세요. 그런데, 공원의 Q&A 잘 남기세요. 그래서, 공원 Q&A에 들어오면은, 여기 남기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문의를 남기세요. 그러면 거기 댓글에다가, 아, 뭐, 옮겨져버리려고 하기 미안하니까, 아, 여기도 좋지만, 깃허브이 더 좋습니다. 일단, 깃허브에다가 제가 이슈 옮겨줬고, 할게요. 라고 해서, 이슈를 만들어, 여기에 이슈를 다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슈 URL을 여기에 댓글에 붙여서, 링크가 있으려 이제 구글 검색하고 들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굳이 이렇게 이걸 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사용자분들이 남길 때 깃허브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지금 전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슈는 문의할 게시판으로 써도 된다. 어쨌든 타입에 자랑하기가 없으니까 자유 게시판은 아닌 거 분명하고요. 예, 그렇게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요거는 저희 SE3 이슈에서 의견 교류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입이 프로포절이었어요. 제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지 편집판에서 미리 보기 하면 URL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확정자가 있어야지 없어서 막 했더니, 아,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 라고 이제 그 의식의 흐름에 가서, 아, 많이 고민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목적하는 바와 달라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그 의견 주신 분이, 아, 뭐, 많이 검토해줘서 고맙다. 이해했고, 알겠다. 라고 하고 이슈가 닫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 의견을 나누고, 닫힌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포럼식이기도 하고요. 그냥 깃허브 이슈는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플리케이스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오해가 많은 게 내가 수정한 코드를 원래 있던 그 코드 소유자에게 보내면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한테 뭐 하나 줬다? 나 잘했지? 라는 기여를 하는 건데 도네이션 하는 거, 기부 같은 걸 하는 거죠. 코드로.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운영자한테 이거는 당긴 요청을 보내라는 표현을 좀 일부러 쓰는 것이 커밋을 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커밋을 수정을 했어. 자, 다 했지. 야, 프리퀘스트 보냈어. TR 보냈어. 남겼어. 자, 받았지. 네. 코드 받았지. 라고 하는 거죠. 코드를 받지 않았거든요. 레퍼지토리 입장에서는. 담긴 요청이 나왔을 뿐이지 코드가 남지 않았어요. 내 거에. 근데 이제 그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TR 보내신 분들이 해당 브랜치에서 계속 커밋을, 코드를 계속 수정해 나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담긴 요청 받은 걸 내 레퍼지토리에 합치지 않았는데 얘가 자꾸 변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 담긴 요청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지토리 오너는 이거 머지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옛날에 SE1 할 때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게 하도 심해가지고 해당 그 플리퀘스트를 보낸 분의 레퍼지토리를 다시 받아서 커밋을 다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거 이 원래 목적과 맞는 걸 다시 맞춰서 그러니까 뭐 체리픽하고 뭐하고 리레이스하고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의미를 맞춰서 굳이 그걸 다시 패킹을 해가지고 해서 머지를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PR 보내신 분은 왜 그렇게 머지를 늦게 하냐 이런 거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정리만 하고 발표를 안 한 게 있어서 이제 원래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여기 중간에 PR 보내는 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URL만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저희 저장소 레파지토리에 보면은 컨트리뷰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놓은 문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퀘스트 보내는 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스텝별로 해서 포크를 뜬다, 브랜치를 한다, 여기에서 어떤 거 원하니까 어떻게 한다, 코드 수정하고
PR을 보낸다라고 하고 뭐 머지 되는 과정까지 좀 정리해놨으니까 이건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광고만 하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GitHub에 웹훅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 GitHub에서 제공되는 기능인데 저장소 이벤트가 발생하면 등록된 기능이 실행이 돼요. 여기에 보면은 뭐 체크런, 뭐 크리에이트 딜리트에서 커밋, 뭐 커멘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GitHub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이제 딱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내 레파지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E3 레파지토리에 보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지웠습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될까봐.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사이트 하나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여기다 붙여놓고 그 계정 키 같은 거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합쳐놓으면은 어떻게 되시냐면은 설정에 따라서 이슈나 코멘트, PR 등이 들어오면은 얘를 슬랙으로 메시지를 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계속 들여보거나 이메일을 계속 보지 않아도 슬랙 채널 어딘가에 쌓이니까 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그 메시지를 보고서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나 쓰는 게 있고 비트백키 저장소랑 싱크를 맞춰요. 우리가 오픈소스니까 코드는 오픈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라든가 이거는 또 별도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비트버킷 쓰고 있는데 비트버킷하고 코어에 있는 코드하고 코드, 그러니까 저희는 플러그인을 만든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SE3 코어를 그냥 쓰고 베이스에다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싱크가 맞아야 되거든요. 두 개의 레퍼런스가. 근데 SE3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우리 비트버킷에 있는 프라이빗 레퍼런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싱크를 맞추는 이제 웹북도 걸어놔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젠키스 연동. 오늘 젠키스 연동 좀 다뤄볼 건데요. 젠키스 연동에는 새로운 푸시가 들어오면 유닛 테스트랑 코드 스타일을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슬랙으로 써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젠키스 연동 같은 경우에는 GitHub에서 푸시가 발생이 들어오면 젠키스는 잡으로 유닛 테스트랑 코드 스타일을 돌리고 그 결과물을 슬랙으로 전송을 하면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젠키스라고 해서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누가 코드를 이상하게 올려서 이제 나온 거죠. 뭐가 빨리 났다. 해서 커맨드 작성 이쪽 부분에서 뭔가 났다. 이거 잘못했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오니까 팀 내에 누군가 봤다가 이거 누구요? 해서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서 빨리 붙어서 복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젠키스 이제 잡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체크 코드 스타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설정을 했냐에 대해서 그 전체 화면을 스냅샷을 나눠서 찍었어요. 중요한 거 별로. 그래서 제너럴이라고 해가지고 설정이랑 뭐 소스 코드 관리 부분의 설정, 빌드 방법, 그다음 빌더, 그다음에 빌드 조치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슬랙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써있거든요. 슬랙 노티피케이션 서드파티 플러그인을 또 젠키스에 깔아서 여기에다가 노티파이 페일러나 그 다음에 노티파이 백투 노멀이라고 해서 두 개 설정을 해놔서 괜찮아지면 메시지 오고 페일러하면 다시 메시지 오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CI 돌릴 때 메시지를 연결했으니까 참 좋다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레파지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GitHub 가격 정책이고 이거는 뭐 찾으면 나오니까요. 가격이 뭐 우리는 나쁘진 않아도 돈 내고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면은 Git 도입하려고 할 때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GitLab이랑 요나라고 요비는 네이버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인데 나와서 요나로 바꾼 이제 있어요. 설치하고 GitHub 레파지토리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저는 요나를 쓰고 있는데요. 요나는 국내 오픈소스고 요비 프로젝트에서 이름 바꿔 요나로 됐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참 사용하기 편해요. 프로믹스도 한국어고요. 설치형이고 무제한 프로젝트의 무제한 사용자, 긴 레파지토리 기능도 있고 이슈 게시판 기능도 있고 회원 그룹 관리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원격 레파지토리를 사용하려고 할 때 참 좋아서 최근에 라이파트 프로젝트 할 때 거기 관리 팀에 또 이걸 깔아드렸고요. SBS 할 때도 깔아드렸는데 강력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가 편하고 안정적이고 괜찮다라는 평을 받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뭐 긴 레파지토리가 없어서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라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뭐 보시면 뭐 홈 코드 이슈 코드 주고받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설치에 관련된 매뉴얼 부분은 제가 블로그 만들어서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해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